안녕하세요. 아재운동TV 안주인 아재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타바타 운동입니다. 타바타 용어가 생소하신 분도 많겠죠. 타바타 운동이란 인터벌 운동의 일종으로 20초 운동, 10초 휴식 이렇게 총 8세트 하는 운동입니다. 3, 2, 1, 고! 주어진 미션은 20초 동안 버피 5개입니다. 2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 이렇게 총 8세트 진행했습니다. 자, 4분 버피 끝나고요. 다음 4분은 플랭크 버티기입니다. 플랭크 자세로 20초 버티고 10초 휴식 총 8세트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20초란 시간이 은근히 깁니다. 20초 동안에 잘 버티고 10초 동안에 휴식을 취하고. 아, 휴식 취할 때 좀 힘들어 보이죠? 그만큼 20초 동안 복부 힘을 길러주는 플랭크 운동 총 8세트 진행했습니다. 플랭크 자세는 복부 힘이 강한 자가 유리하겠죠. 자, 20초 운동 10초 휴식인데, 와, 중간에 4분 내내 휴식 없이 버티는 회원도 있네요. 대박입니다. 다른 분은 거의 뻗어 있죠. 자, 저희 팀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V업입니다. V업 버티기입니다. 20초 동안 V업 버티기 하고 10초 휴식 마찬가지로 총 8세트입니다. 이건 역시 복부 힘이 요하는 운동입니다. 정말 죽을 맛이죠. 쉬는 동안에는 정말 10초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고수들에겐 범퍼 들고 버피기 옵션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이 버퍼 들고 있죠. 야, 대단한 분들이죠. 그냥 맨손으로도 버티기 힘든데 저걸 들고 버티다니. 아, 대단한 강자들입니다. 이 운동이 버티기가 얼마나 힘든지 함께 다른 회원들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저도 죽을 맛이죠. 다른 분들도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온해 보이죠? 하지만 다시 20초 버티기! 88, 64. 얼굴을 보니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는 듯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겠죠? 아, 다들 20초 잘 버티고 10초 쉬는 이런 8세트 동안 막상 해보면 20초 정말 깁니다. 다시 20초. 아, 이 자세가 쉽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얼마큼 힘든지 아실 거예요. 아, 끝까지 버티겠다는 몸부림. 아, 정말 곡소리가 절로 납니다. 몸도 비틀고 어떻게든 버티기. 복부의 힘이 없다면 그냥 생시욕 그 자체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별도 설명 없이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붙어